혐의를 부재임 당시 때부터 부재임 당시로 돌아가서 사찰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아니다. 가까운 곳이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제 어쩌다가 산중사찰이 대부분 90% 이상 돼버려서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인데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으니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런 일이 많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이 아니면 가짜인 줄 알고 그러죠. 남자 여자도 본래는 평등한 거잖아요. 평등하다고 믿고 있고 그러나 어쩌다가 남성이 더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그 월급을 받아도 더 높고 또 권력을 차지해도 거의 대부분 남성이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는 남성 위주의 사회가 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여자는 정치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자영업을 하거나 하는 데는 잘 하지 못한다라는 이제 그 여자가 나서면 뭐 이제 암탉이 울면 망한다고 이런 말까지도 생기고 그것이 마치 진짜인 양 그렇게 돼가고 있죠. 그 말고도 우리 사회는 이미 진짜가 아닌데 문화가 그렇게 돼서 그걸로 그것이 진짜인 걸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눈 뜨고 있는 것만 깨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문화나 아니면 차이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어떤 말이나 행동에 현혹되지 말고 진실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늘 질문해가면서 나 자신이 스스로 홀로서기를 잘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야지 행복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제 구설이 생기는 일이 생길 수 있죠. 누군가가 나를 비판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크게 괴로워하는데 그 괴로움이라는 것들도 스스로 정당하고 그러면 나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좀 덜 힘들 수 있는데 남의 시선에 우리가 끌려다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난 어떻게 볼까 그래 이제 하죠. 우리가 불교를 배우는 것들도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사찰과 불상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절이라는 것도 본래는 제일 부처님 당시 때부터는 당시에는 도시 근교, 도시랑 가까운 곳이 이제 절이었어요. 수행처이기 때문에 산 속에서 수행하면 좋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먹을 것이 없잖아요. 당시에는 해먹고 이렇게 농사를 지어 먹고 이러지 않았고 오로지 수단이라고는 이제 이렇게 빌어 먹는 탁발을 해서 먹는 것밖에 없으니 당연히 시내 마을 가까이 있어야지 이 절은 마을 가까이 있어야지 됐어요. 언제부턴가 이제 절에서 밥을 해 먹기 시작하면서 탁발 안 해도 되는 그리고 탁발을 해서 쌀을 이제 이렇게 탁발을 해 와서 비축을 해 놓기 시작하면서 절은 시내랑 좀 멀어질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계기가 됐죠. 그러나 그건 부처님의 계율하고는 좀 어긋나요. 계율에 보면 음식을 비축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싸놓고 있지 말라. 심지어는 소금 같은 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주는 대로만 먹어라 라는 거였는데 절도 이렇게 어느 한 집단이다 보니 또 부처님께서 계율은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그 시대에 합당하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계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자연학교도나 이런 교들보다는 조금 개방적이었어요. 그런 개방적이란 말은 조금 더 유연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부처님의 계율하고 약간 다른 것들이 나타나도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비축을 하게 되고 또 배고프니까 지어먹게 되고 살림살이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밥을 안 하고 집에서 안 먹고 밖에서만 먹으면 집에 살림살이가 얼마나 주는지 알죠? 정말 많이 줍니다. 진짜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절이 이렇게 밥을 해 먹으면서 살림살이가 엄청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중에 갈 수가 있었어요. 자, 사찰의 의미. 사찰은 수행자들이 화합하며 살아가는 곳이다. 수행자가 수행을 하기 가장 적당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비 오고 그러면 수행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또 이 인도에는 이제 우기라는 게 있어서 비가 집중적으로 오는 기간이 있어요. 여름에 4월부터 7월까지 뭐 4월부터 8월까지 이 시간에는 우기인데 매일매일 비 오니까 비 맞으면서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불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계율은 불살생이에요. 살생하지 말라거든요. 비 오는 것과 살생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듯이 보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비가 오면 이제 땅에 사는 지렁이나 이런 곤충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걸어 다니면 밟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 올 때는 돌아다니지 말라. 이제 비 올 때 그 비 맞은 중이 뭐 한다고. 비 맞은 중이 좀 추리추리. 아니, 이제 그 참 그렇잖아요. 쓸쓸해 보이고 멋이 없잖아요, 보면. 그래서 생긴 게 아니고, 비 맞지 말라는 것은 그래서 생긴 게 아니고 본래 불살생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 특정한 곳에 안거를 해라 라고 해서 90일 동안 안거 기간을 만들었어요. 그 이외의 기간은 이제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닌다고 해서 하루 종일 빨빨거리면서 막 다니는 이런 게 아니고 천천히 오늘은 이 나무 밑에서 수행하고 내일은 이제 천천히 한 시간 정도 걸어가지고 다른 마을의 나무 밑에서 수하고 또 같은 마을이라도 또 한 3일 정도 지나서 다른 나무 밑에서 이렇게 거주하고 이렇게 안거를 하고 그 밑에서 수행을 하고 그래서 안거 기간은 될 수 있으면 한 나무 밑에서 한 지역을 떠나지 않고 나중에 절이 생기면서 절을 떠나지 않고 계속 있도록 하는 게 안거고 안거 이외에 9달 동안은 유행을 떠나듯이 자유롭게 어디든 떠난다. 하루 종일 걸을 때도 있겠죠. 이 마을하고 저 마을하고 멀면. 그래서 사찰은 수행자들이 화합하면서 살아가는 곳. 수행자들이 사는 곳인데 수행자들이 살려면 화합을 해야 되잖아요. 같이 어우러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승가를 이루게 돼요. 승가. 이 승가라는 말은 화합승을 말하는 거예요. 화합하며 살아가는 집단을 승가라고 해요. 이 사라고 하는 것은 본래 부처님 당시에는 있지 않았어요. 그냥 알았냐? 무슨 정사?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중국으로 불교가 이렇게 전해지면서 중국에서 스님들이 이제 그 이렇게 오면 관에서 홍련시라는 곳에서 처음에는 주무시도록 유하시도록 그렇게 관청에서 배려를 해줬다고 그래요. 그 이후로 홍려시 할 때죠. 사자죠. 홍려사자요. 절사자요. 그 이후로는 절사자로 스님들이 머무는 곳을 절사자로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도가 가면 사라고 붙이지 않고 다르게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훗날 절로 불리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라고도 하고 절이라고도 하는데 절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민간에서 그냥 이제 글, 또 표기가 이제 황룡절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황룡사라고 하는데 그냥 절에 간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널리 유포가 됐는데 그 어원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혹자는 절에서 절을 많이 하니까 절이라 한다,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정말 그런지는 잘 몰라요.
사찰을 일컬어서 가람, 가람이라고 그래요. 우리 가람, 이 울산에 어느 가람이 제일 좋냐라고 하면 울산에 어느 사찰이 제일 좋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정사, 깨끗한 집, 뭐 나냐, 암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 다니다 보면 중림 정사, 뭐 또 무슨 무슨 정사 하면서 이 절 이름이 정사라고 붙여진 데가 종종 있어요. 그것은 부처님 당시에는 기원정사, 동원정사, 그리고 이제 중림정사처럼 정사의 의미가 더, 정사라는 말을 더 많이 썼기 때문에 요즘에 만드는 절을 짓는 스님들 중에서는 일부 정사라고 이렇게 붙이는 분이 있어요. 원래 아란냐예요, 정사는. 나냐라고 해서, 아란냐라고 해서 적정처, 수행처를 이룬 말이죠. 부처님 당시에 지어진 대표적인 사찰은 최초의 절은 중림정사예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 천명의 가접사명제를 제도하시죠. 가접사명제를 제도하시고는 거기 위치에서 보드가야 근처인데 거기에서 왕사성으로 집단이 다 이주를 했어요. 이동을 했어요. 왕사석으로. 아무래도 교단이 크니까 1,000명이나 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많은 곳에서 이렇게 수행을 해야지, 만약에 1,000명이나 되는데 조금만 마을에서 수행을 하면 그 마을이 거둘러요. 그 마을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게 스님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왕사성으로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동을 해요. 왕사성에서 이동을 하니까 가니까 왕사성의 왕인 빈비사라 왕이라고, 이 왕이 부처님과 그 깨닫기 이전에도 안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당신이 만약에 깨달음을 얻으면 우리 나라에 우리 왕사성으로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청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오자마자 자리를 이렇게 내줘요. 중림정사라고, 아니 중림에 수행하기 좋은 자리를 내주고 거기에 어떤 신도분이 건물을 짓고 해가지고 중림정사를 만들게 되죠. 최초의 사찰이에요. 불교 역사상 최초의 사찰이고, 기원정사는 이제 수부티라는 장자가 또 다른 나라인 코살라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다가 방문차, 무역차, 친척집에 왕사성에 찾았는데 그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부처님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장엄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감동적이라서 한번 누굴까 해서 이제 가서 뵙고는 본인도 감동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머물러 주십시오. 제가 절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만든 절이 그 기원정사입니다. 그리고 동원정사는 이제 그 보살님이 이제 비샤카라는 보살님이 보시한 절이에요. 가장 유명한 이제 세계의 절입니다. 동원정사는 잘 안 나와서 잘 모르고, 기원정사는 제일 많이 나와요. 거의 대부분의 경전이 기원정사에서 설법을 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능원경도 기원정사에서 설법을 하고 건강경도 기원정사에서 설법을 해요. 그래서 기원정사는 경문에 많이 나와요. 우리가 애독하는 금강경이 나오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잘 아는데 동원정사는 사실 잘 모르게 되죠. 나도 동원정사에 익숙하진 않아요. 그 말은 별로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날의 사찰의 역할, 책에 이렇게 있는 것이 여기 정리가 됐는데요. 과연 이제 이 사찰의 역할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깨달음과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수행의 장소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생각하던 사찰에 대한 그냥 피상적인 사찰은 이런 곳이다라는 그런 것을 개념을 버리고 이렇게 이 책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책이고, 대한불교 조계종의 신도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어낸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던 이런 것과 약간 다르더라도 아 이게 소리구나라고 생각을 다르게 의견 맞게 하도록 하는 게 좋아요. 처음 것은 여러분들도 다 동감을 하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그리고 두 번째 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부처님께 예경과 헌공을 올리는 예경의 장소가 사찰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전하는 전법의 교육 장소다. 정말 이럴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사찰은 본래 전법의 장소다. 스님들이 탁발을 나갈 때는 나가서 포교를 하게 되죠. 그냥 스님들 모습만 봐도 자주자주 봐도 그냥 저절로 누가 불자라고 하지 않아도 불자가 돼요. 그냥 우리 마을에 매일매일 스님이 와서 밥을 얻어가시는데 그러면 저절로 내가 불자가지. 나는 그냥 불교를 믿어요. 저 스님 알고 있는데 스님하고 알고 자주 지내면 저절로 불자가 되죠. 비록 다른 종교를 믿고 있어도 불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그 열린 마음이 되죠. 그러나 절에서 밥을 해먹기 시작하면서 또 절이 멀리 떨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그 전법과 교육의 장소라는 이미지가 많이 이제 벗어났어요. 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수행과 포교 이거는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 수행하는 장소인지는 알아. 그런데 거기서 교육의 장소인지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도사를 갔어. 통도사 가니까 조용하고 그러잖아요. 아, 수행하는 곳인지는 알아. 근데 여기서 교육을 해주나? 네, 포교를 하시나? 이런 거는 좀 이제 늘 다니는 사람들은 통도사야 이제 이렇게 법회가 많아서 예, 그,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통도사 말고 성남사를 가. 뭐 내원사를 가. 이런 데 가면 여기서 포교하고 이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죠. 그리고 신해절이라 해도 황룡사나 이렇게 그 많은 이제 강의가 있지. 다른 절들 가면 그렇게 별로 없거든요. 별로. 스님들 가르칠 생각을 또 잘 안 하시고. 예, 그러나 본래의 사찰의 역할은 저렇게 전법과 교육의 장소예요. 그리고 봉사의 장소라고 하잖아요. 봉사 잘 안 해요, 우리가. 참 문제입니다. 말로는 이렇게 봉사의 장소라는데, 법당 청소 봉사는 할 수 있지, 뭐. 그래요. 법당, 그, 공양간에 가서 사람들 밥 해줄 때, 밥, 공양간 봉사는 할 수가 있겠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겠죠. 대사회적인, 우리 불자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봉사하는 그런 장소가 본래 사찰, 이어야 된다. 그리고 전통문화를 창조 계승하는 역사와 문화의 장소. 이거는 사찰들이 대체로 오래됐기 때문에 전통문화를 창조 계승하죠. 전통문화를 계승하긴 하죠. 건물이라도 지켜내고 우리 스님들은 복장이라도 지켜내잖아요. 또 불자들은 이제 법복이라도 입고 다니잖아요. 사실 이 우리 대한민국의 복장 문화는 다 백의 민족이니까 거의 다 95% 99%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나마 한국의 전통 복장이 개량이 돼서 나오는 개량 한복 또 법복 불자들이 그래도 법복이라도 입고 다니니까 전통적인 의상이 계속 유지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법복은 거추장스럽기도 하죠. 그냥 그냥 일반 캐주얼복을 입고 다니면 어디서나 여기서도 입고 저기서도 입고 시장 가도 되고 뭐 어디 여행 가도 되고 하는데 법복 입고는 이제 어디 나서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법복 입고 뭐 시장 가기도 그렇고 시내 들어가기도 그렇고 법복은 절에만 절에 올 때나 이렇게 입는 거라서 불편함은 있습니다만 반면에 우리 문화를 계속 발전하는 중요한 또 이렇게 계기가 되기도 해요.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가 될 수가 있어요. 또 법복도 그러다 보면 이제 더 개량이 많이 돼서 아름다운 옷으로 이제 그 계속 발전이 되고 있죠. 지금은 이제 법복을 입고 백화점을 가도 뭐 괜찮은 법복들도 많이 나왔어요.
좀 불교색이 안 나서 그렇지. 저 사람이 불교인지 아닌지, 그냥 전통 의상이 좋아서 저러는 건지 아닌지 몰라서 그렇지. 요즘에는 테레비도 가끔씩 이 거사님들이 남자가 이제 법복 입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종교색을 알 수 없지만, 예, 대체로 무속인들도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불자가 아닌 사람들도 법복인 듯이 보이는 그런 옷을 많이 입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생태와 녹지 장수 역시 이제 산중에 있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주민의 쉼터와 자기 성찰의 장소. 본래 절은 주민의 쉼터가 되기도 해야 된다. 공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사실 이런 것은 이제 제가자 교육도 필요하지만 스님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해. 스님들이 꽁꽁 걸어 잠그고 이제 여기서 놀기만 한 놀고 그러면 놀면 떠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본래는 절이란 곳은 이제는 주민의 쉼터가 되기도 해야 된다. 또 자기 성찰의 장소입니다. 요즘에는 도심 포교당도 많이 생겨서 그 이 우리 절처럼 황룡사처럼 완전히 도심 한 가운데에 들어와 있죠. 도심 포교당이 필요한 시기죠. 지금은 과거에도 역시 필요했어요. 본래 이 신라 시대에 그 삼국 시대에 불교하면 도시 불교색이 아주 진했어요. 처음엔 교종이 더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화엄종, 법상종, 무슨종 하면서 이제 그 열반종 이러면서 교종의 그런 것이 굉장히 강했어요. 선종이 들어온 거는 통일신라 후기에 선종이 들어왔어요. 교종이라면 교학을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전 공부하는 곳이에요. 경전 공부를 신해에서 주로 많이 했어요. 신라 시대 최고의 사찰은 황룡사잖아요. 황룡사. 황룡사는 경주 시내 한 목판에 있었고 또 분황사도 경주 시내 한 목판에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찰들이 이 시내 한 중앙에 있었고 근처에 있었고 통도사 같은 절처럼 이렇게 산중에도 절을 짓긴 지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이제 도심 사찰이 많았죠. 고려시대까지도 계속 도심 사찰이 많다가 선종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선종은 시내와 도시를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선종은 참선하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중으로 많이 이렇게 들어가서 수행을 합니다. 고려 후기가 되면 그 무신 정권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선종에 대한 후원이 정부나 이제 지방 호족들의 후원이 굉장히 이제 강해져요. 그래서 고려 후기에 사찰들이 이제 그 산중에 정말 많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 교종의 스님들은 고려 후기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스님들은 지식인이잖아요. 절에 오면 다 한문을 배우게 되고 교육을 다 받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잘못하면 묘청의 난 같은 거 일으키고 스님들인데 난을 한 번씩 일으켜가지고 예, 정부 이제 반정부 시위를 한 번씩 하셨어요. 고려시대 때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부에서 이제 싹 쓸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종은 별로 지원을 안 하고 산중의 스님들은 이제 수행만 하다 보니까 산중의 절들이 더 많아지고 선종을 많이 지원을 많이 해주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조선 정부가 들어서게 되잖아요. 억불 숙료를 하는 그러니까 이 신의 사찰들은 조선시대 때 다 사라졌어요. 이게 이제 그 선비들이 이제 선비들보다는 이제 공무원들이죠. 사또들이 이제 계획적으로 절들을 몰수를 하는데 그래도 공찰이고 그러니까 오래된 절이니까 어떤 때는 이제 뭐 이렇게 그 정부에서 다 일부러 없애는 경우도 있었지만 못 없애는 절들은 이제 정부에서 공납을 많이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들이 하루 종일 일해야 돼. 뭘 만들어서 올려야 돼요. 옛날에는 스님들이 산성을 쌓고 남한산성도 이렇게 스님들이 다 쌓은 거거든요. 남한산성을 지키는 것도 스님들이 지켰어요. 보면 다리를 놓고 길을 만들고 산성을 쌓고 하는 거 전부 다 이제 스님들이 했고 또 종이 만드는 거 있잖아요. 종이. 우리 고려 시대 종이 세계 최고였잖아요. 종이 만드는 것도
박나무가 다 절 산속에 이제 막 있는 거야, 이제. 그래서 절에 다 부역을 시켰어요. 종이 만드는 것들도 거의 대부분. 반 이상을 다 절에서 만들었어요. 예, 종이든, 뭐, 이렇게 산성이든, 내 스님들 일 시키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사또가 그 절에 예, 편지를 보내요. 미리 편지를 보내서 어느 날 어느 때까지 예, 돈을 준비해 줘라. 우리한테 필요하다. 라고 뭐 돈이든 물건이든 근데 뭐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나요? 나중에 이제 사또가 와가지고 이렇게 언제 그런 거 띄우지 않았느냐? 심지어는 공문도 안 띄우고 그렇게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그런 적 없다. 우리는 할 수도 없다. 아니면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제 그 관청에 가가지고 예, 사또네 집에 가가지고 되게 맞아요. 권장 뭐 50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맞고 돌아오면 이 스님이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짐 싸갖고 가요. 그럼 주지 스님만 짐 싸갖고 가냐? 같이 사는 대중들도 그 다음에 주지는 나잖아. 다 짐 싸갖고 도망가요. 그러면 이제 사또가 이제 그 근처에 양반들한테 공문을 띄어 절이 비었다. 이제 절이 비었다. 이런 그 대가댁 그 대가댁에 그 대감들이 와가지고 서로 경매하듯이 거기 기둥뿌리 뽑아가고 다 건물들을 뽑아가고 다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사찰들은 남아나지가 않는 거예요. 산 중에 일부 사찰들도 큰 가까운 산 중에 사찰들도 다 그런 식으로 약탈되었으니까 조선시대에는 남아나는 게 없죠. 서울 같은 데는 더더욱 뭐 그렇고 그 지방 같은 데도 대부분 시내 사찰들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다 없어져서. 도심포교당은 이제 도시 속의 절인데, 당연히 이제 그 아까 7가지, 8가지 사찰의 이 기능을 살펴보면 교육과 쉼터 뭐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제 시내 한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죠. 특히 요즘에는 이제는 도시 사찰에 대한 당분간에 한 20년 정도까지는 도심 사찰은 아니 산중 사찰은 미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이에요. 지금 상태가 사람들은 도시화가 심하게 도시화가 되고 있잖아요. 저 이제 군이 같은 경우는 도시가 없어질 것 같다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군이 없어질 것 같다라고. 근데 뭐 인구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는 저 요 좀 조금만 이제 시위에서 벗어나면 사람들이 거주를 요즘에 잘 안 해요. 그래서 절들은 대체로 시위에서 좀 멀어진 곳에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도시화가 된 것뿐만 아니라 도시화가 되면서 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굉장히 멀리 가는 곳으로 생각을 해요. 90년대 불자들은 울산에서 지리산 가고 부산에서 지리산 가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 지리산 같은 산골짜기에 있는 절들도 자주 사람들이 1년에 몇 번씩 와가지고 등도 달고 기도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90년대까지 계속 그랬어요. 2000년대, 2005년이 넘어가면서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도시에서 30분만 벗어나도 엄청 먼 곳에 가는 걸로 생각을 해요. 지금 통도사가 가깝지만 통도사 가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특별히 마음을 내야 되는 거예요. 불국사도 엄청 가까운데 여기 가려면 굉장히 큰 마음을 내야지 거기 가는 거예요. 교통수단이 더 좋아져서 더 빨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이제 부산에서 지리산 가려면 반나절 걸리거든요. 한나절 걸려서 가는 거기도 마다하지 않고 한 달에 두세 번씩 서너 번씩 다녔거든요 보면. 근데 지금은 훨씬 더 가까워졌는데도 1년에 한두 번 가기도 어려워서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바쁘기도 하고 또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도시 내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도시를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양병원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산 중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산 중에 요양병원 있으면 공기 좋고 물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별 인기 없어요.
공기가 나쁘고 또 물이 나빠도 바로 옆에 여기 있는 여기 도시 안가운데 있는 요양병원도 가깝고 이제 자식들도 찾아가기 쉽고 그렇게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지으려면 지금은 도시로 다 나와서 지을 수밖에 없는, 저는 주장해요. 산중에 저를 다 팔아서 다 도시로 와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사찰에 담겨 있는 가르침. 사찰은 이제 이렇게 수행하는 곳이다 보니까 절은 이제 진리 장소가 돼요. 진리 장소를 형상화한, 예, 그러니까 사찰에 있는 건물이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사찰에 심지어 다리까지도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우리 그 불교의 세계관은 수미산을 중심으로 삼아요. 불교가 세상을 바라볼 때 수미산이 중심이고 수미산의 꼭대기가 도이천, 천상이고 또 수미산 주변에 사대주가 있는데 그 사대주 중에 우리는 남선부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수미산 겹겹이 산이 있는데 일곱 개의 산맥이 겹겹이 있고 여덟 개의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그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산이 처리산이고 처리산과 처리산 사이에가 바로 지옥이다. 무간지옥이 거기에 있다. 라고 주장을 하죠. 우린 남선부주에서 수미산의 중심까지 가려면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바다를 건너가요. 칠산팔에 더 멀리 있으면 더 많은, 더 먼 그 바다를, 더 많은 바다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건너가는, 역할을, 건너갈 수 있게 하는 게 다리예요. 다리. 교량. 이 다리를 해탈교, 무슨 뭐, 극락교. 이런 것처럼 다리 이름을 짓죠. 산중의 절들은 다리를 한 번씩 건너가죠. 그러니까 이게 이 다리가 그냥 다리가 아니라 극락세계로 가는 길, 또 해탈로 가는 길이고 수미산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절에는 많게는 8개까지 다리가 쭉 있어서 칠산팔해라고 그랬잖아. 8개의 바다를 건넌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리를 건너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곳은 일주문이죠. 일주문보다 이제 하마비가 먼저 나오네. 그렇죠. 그 이제 하마비. 하마비는 말에서 내리라는 비석이에요. 표지석이죠. 표지석. 일주문의 일종의 이제 출입금지 이런 것처럼 조용히 하시오라는 이런 것처럼 말에서 내려라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도량이니 경건한 도량이니 예, 말에서 내려야 된다라고. 한 것이죠. 하도 이제 이렇게 고위 관료들이 절을 많이 찾는데 예배하기 위해서 찾기도 하지만 놀고 먹기 위해서 찾기도 하는 것이 사찰이기도 해요. 하도 불경한 모습이 많아서 아예 이제 그 외나무 다리까지도 만들기도 해요. 태인사 같은 데 가면 그 다리가 외나무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말을 타고는 못 건너게 이제 그냥 걸어서 건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외나무 다리를 만들기도 했다고 그러죠. 하마비에서 이제 부처님 앞에서는 신분의 지위 고하가 없이 평등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사실 사찰은 그래야 되겠죠? 돈이 많든 없든 고위 관료건 거든 평범한 서민이든 권력이나 재물하고 관계없이 이 공간에 오면 누구나 평등하게 대접을 받는 곳이 사찰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맞죠? 그래 되면 좋겠죠, 그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본래 의미는 그렇지만, 예, 스님들의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가진 사람을 더 대접해 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본래 하나님의 그런 공간이니까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절보다는 차별이 더 심해. 그런 차별로 인해서 이제 성장을 해왔을 수도 있겠지만 차별이 좀 심하죠. 속세의 그 모습하고 다르지 않을 만큼 교회 가니까 등급이 정해지고 또 돈 많이 내는 사람은 더 우대를 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또 교회는 또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더 많은, 더 큰 넓은 건물에 더 좋은 이제 장식에, 그것 때문에 성장을 하긴 했어요. 그러나 절에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거의 다 평등해. 대부분의 스님들이. 또 스님들은 또 조계종 스님들은 자존심까지 엄청 세가지고 좀 뭐 가진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더 이렇게 안 하는 스님이 또 대단히 많아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절에서 또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이제 당간지주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직접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 실습 체험 실습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책에도 이렇게 나오죠? 책에도 몇 페이지인가요? 234페이지. 이렇게 엄청 대단히 큰 이제 당간 지주네요. 여기에다 이제 요거는 걸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리 하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현수막계 시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현수막계 시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그 이게 건축물의 다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 중간쯤에 그 나무를 위에다 엄청 큰 나무를 끼워요. 그래가지고 깃대를 만들어서 그 꼭대기에다 깃발을 내세워요. 요즘 무슨 법회를 합니다. 아니면 여기는 무슨 도량입니다라고 알려주는 표석이에요. 또 때로는 이제 이 당간 지주가 한상 여기 한상이 돼 있는데 한상이 이 옆에 또 있다. 이러면 이제 괴불 큰 보처님 있잖아요. 괴불을 거는 괴불 거치대, 괴불대가 되기도 해요. 여기에 이제 중간에 끼워져서 막 이렇게 있는 당간, 그게 당간이고, 그러니까 그 깃대가 당간이고, 깃대를 이제 밑에 받쳐주는 게 지주인 거예요. 당간 지주. 당간의 지주다, 이게. 원래는 여기다 그 깃대가 있어야 되는데 깃대가 철로 만든 것도 있고 그 철당간이라고요. 철당간. 철당간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갑사에 가면 남아 있고요. 대부분 남으니까 이제 다 없어졌죠. 요즘엔 또 필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유물로만 남아 있습니다. 당간지주를 지나가면 당간지주가 이제 법당 앞에 있는 경우는 바로 괴불대로 역할을 해요. 법당 앞에 이렇게 보면 나무 아니 그 돌로 돼서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도량 밖에는 그런 그 깃발을 다는 그런 곳으로 하면 되고요. 절에 처음 가면 일주문을 우리가 보게 되죠. 처음 만나는 분이에요. 일주라는 것은 기둥이 하나다. 하나는 아니죠. 최소한 두 개죠. 근데 한 줄로 서 있는 거예요. 보통 건축물이라는 것은 최소한 지붕을 달아야 되니까 최소한 네 개의 기둥은 둬야지 지붕을 다룰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건물은 대단히 특이해서 그 두 개의 기둥으로 지붕을 얹혀요. 사실은 이게 이제 완전히 불법 건축물이죠. 이래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건축물입니다. 비 오면 이거 아니 바람 불면 태풍 불면 이거는 이제 그 다 쓰러지고 없어지게 되는데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스님들은 일주 이 경계선을 생각을 해서 여기를 넘어가면 바로 이제 진리의 세계고 여기를 넘어가기 전이면 세속의 세계라는 것을 구분을 해줍니다. 진리의 세계와 속세의 세계를 경계하는 문입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열심으로 모으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일주문도 이 건축물에 따라서 굉장히 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금 여기 사진에 그 나와 있는 이 일주문은 범어사 일주문이에요. 이건 네 개의 기둥이죠. 네 개의 기둥인데 한 줄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범어사 가면 볼 수 있는 일주문이에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문이 이제 금강문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일주문 다음에 사천학문을 많이 보는데 이제 특이하게 어떤 사찰 같은 경우는 금강문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금강문은 금강역사라고 해서
저를 지키는 수호신, 문을 지키는 수호신, 뭐 이렇게 도어맨이라 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 보디가드처럼 이렇게 건물을 지키는 경비 이런 역할을 해서 이 금강 역사들은 힘이 센 걸로 유명해요. 또 무기, 금강조를 들고 있어서 무기도 천둥을 칠 수 있는 무기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절의 호법선신 역할을 하죠.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문이 이제 사천왕문이죠. 사천왕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천왕문이라고 해요. 왜 사천왕문이냐면 천왕이 네 분이에요. 네 사람. 금강문 할 때 금강 역사는 두 사람, 아금강, 후금강인데, 그리고 이제 몸에 갑옷을 입지 않고, 이제 역사라고 해서 일꾼처럼, 예, 근육은 아주 좋은데 근육 자랑을 많이 해. 그 보면 그 금강 역사는 근육들이 막 이렇게 아주 우락부락하니 어디 경기라도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두 분이서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문에다 그릴 때도 있고요. 형상으로 조성할 때도 있어요. 근데 사천왕은 구분할 수 있는 게 이제 갑옷을 입고 있고 관을 쓰고 있어요. 왕관 같은 관을 쓰고 있고 이 좀 형상 무섭게, 예, 금강 역사도 무섭게 합니다. 여기는 이제 수미산의 중턱에 살고 있는 그 부류가 천왕, 사천왕들이에요. 수미산의 꼭대기는 도리천인데, 그거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이것도 이제 현장학습 가면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리문이라고도 있는데, 이 부리문은 이제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천왕문도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절마다 없는 절도 있고, 있는 절도 있고 하는데, 부리문은 이제 통도사에 가면 있죠. 사천왕문 지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문이 부리문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둘이 아니다. 여기서 이제 진짜 부처님의 세계다. 사천왕문은 수미산의 중턱까지 올라갔다 보면 돼요. 일주문은 수미산에 당도한 거야, 이제. 사천왕문은 수미산의 중턱이고, 부리문은 수미산의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진리와 만나게 되죠. 부처님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숨산의 꼭대기 부리문을 통과하면 이제 진짜 부처님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는 해탈문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부리문이라 할 때도 있고 해탈문이라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누각이 있어요. 부리문 대신에 누각이 있는 절이 더 많아요. 사실은 이 저기 가면 그 부석사에 가면 누각이 정말 아름답죠. 부석사의 무량수전 앞에 바로 있는 누각이 안양루인데요. 그 밑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이 아주 아름다운 정각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부리문으로 이제 대신 생각해도 돼요. 이 부석사는 이제 특이하게 누각이 두 개나 되죠. 아래에도 누각이 있고 위에도 누각이 이렇게 있어요. 둘 다 그런 역할을 하죠. 이 법당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대웅전이라고 한 것은 옛날에 신라시대 때는 대웅전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금당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금당. 여러분들이 저기 그 간포에 무슨 사지지? 가문사지. 가문사지도 가면 이제 금당, 뭐 동당, 서당 이렇게 금당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금당터라는 것은 법당터예요. 이 법당이라는 곳은 이제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는 집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알아요. 그거는 법당 안에 구조는 부처님이 계신 상단, 보살까지 포함이 돼요. 보살까지도 상단이라 할 수 있어요. 신중단이 있는 중단. 중단은 이제 신중을 의미하는데, 신중은 부처님의 그 보디가드들, 불법을 옹호하는 그런 옹호하겠다고 서원을 세운 그런 이제 부류들, 천, 용의 무리, 하늘의 무리, 그리고 이제 아수라의 무리들, 또 가루라의 무리들, 긴나라의 무리들, 마호라가의 무리들, 이런 이제 무리들을 중단에 모시게 돼요. 보통 그림으로 많이 모시거나, 탱화죠. 탱화로 많이 모시거나 목탱으로 모시는 경우가 많아요.
형상으로는 잘 안 모시는데 어쩌다가 보면 이제 사천왕 정도는 이제 형상으로 모시는 그런 때도 그 사천왕이 아니라 그 제석천왕 또는 그 가운데 있는 그 누구야? 위태천신? 위태천신 정도는 아 이렇게 그 때로는 상으로 모실 때도 있어요. 하단이 또 있어요. 상단은 불보살상, 중단은 신중산, 신중들, 하단은 영가를 모시는 곳을 하단이라고 그래요. 영단, 우리는 영단으로 많이 얘기하죠. 중단은 그냥 신중단으로 얘기를 해요. 이따가 법당에 가게 되면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탑이라는 것들을 늘 보게 되는데, 이 탑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본래 모시던 곳이에요. 진신사리가 없어도 그 안에 그 경전이라도 넣고 해서 탑을 조